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에서 저는 항상 이분이 자주 좀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요즘같이 이제 매크로하게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때는요,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저희만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이분을 찾으시겠죠.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예, 예. 잘 지내셨죠? 예, 예. 예, 뭐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예. 여전히 그 다이어트 좀 하고 계신 건가요? 좀 그 그대로 유지가 되고 계시네요. 예, 예. 예. 자, 아니 뭐 위원님 다이어트야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도 찬성하는데, 아니 주가 지수가 다이어트가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오늘 좀 여러 가지 매크로한 시각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것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요즘은? 예, 뭐 아무래도 뭐 점심시간에도 뭐 그 계속 긴축 얘기가 화두화된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도 이제 그 예상 범위를 벗어난, 네, 소위 뭐 트리플 긴축 뭐, 네, 이러한 얘기들이 사실은 좀 많이 나왔고, 아무래도 이제 그 여파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글로벌 증시라든지 뭐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그 이슈 자체가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한편에서 보게 되면 뭐 이런 말씀을 뭐 주식시장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연준이 압축적으로 부양을 했죠. 사실 어마어마하면서. 네. 또 이 걷어들이는 과정도 저희가 좀 완만하게 걷어들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국 또 압축적으로 또 걷어들이는 이러한 양상이 일단은 좀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조금 시장에 좀 부담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연준이 어느 정도 긴축의 기조는 우리에게 알려줬었는데, 요즘 그게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예, 예. 그 배경은 뭡니까? 예,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뭐 화면상에 하나를 조금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화면에 그 보시게 되면 지난해하고 연초, 그러니까 오늘까지죠. 뭐 아직 그 유럽장이라든지 미국장은 반영이 안 됐는데, 이렇게 주가를 보시게 되면 사실 위쪽에 있는 거는 주요국 증시 등락률이고, 아래쪽은 이제 통화 가치 등락률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나스닥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또 우리나라 증시도 좀 빠지다 보니까 이게 뭔가 긴축 발작 같은 모습인 것 같은 이제 뉘앙스를 좀 얻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만 지금 주요국 증시 등락을 보게 되면 나스닥하고 국내 증시 그리고 브라질 증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합권 내지는 사실은 오히려 좀 상승한, 특히 인도 증시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네, 지난해 거의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와서도 거의 좀 3% 넘는 지금 상승률을, 오늘도 사실은 올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미국과 우리나라에 뭐 국한된 듯한, 또 통화 가치를 보더라도 지금 통화 가치가 달러가 그렇다고 그렇게 급격하게 강세가 된 것도 아니고 거의, 네, 강보합권에 사실은 모이고, 뭐 우리나라 통화 정도 또 헤아라 정도 뭐 이 정도만 사실은 하락이 있고, 뭐 인도 같은 경우 오히려 루피는 올라가는 이러한 또 이머징 통화도 뭐 보합권에 있다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좀 긴축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지금 많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의 어떤 충격은 뭐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긴축 발작의 정도는 일단 아니다라는 쪽 일단은 좀 말씀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럼 왜 지금 갑자기 연준이께 돌변을 했냐라고 보면, 뭐 아무래도 이제 전망이 틀렸다는 게 가장 큰 영향이겠죠. 뭐 물가 전망이 일시적이었, 뭐 저도 사실은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물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많이, 예, 많이 올랐고, 네, 그 배경에는 뭐 여러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코로나 영향도 있긴 하지만, 일단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게 연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연준의 가장 큰 목표가 물가 안정이니까, 네, 뭐 그 부분에서 이제 선회를 했다라고 보고요. 또 한편에서 그 차트 그림 2번을 보시게 되면 결국 경기 정상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뭐 경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좋니 안 좋니 얘기를 한다 하고 하지만, 지금 미국의 실질 성장률, 그러니까 3분기까지 성장률인데요, 결국 19년 4분기보다를 100으로 봤을 때 100 이상은 이미 됐고, 또 지금 4분기 성장률도 뭐 전기 비율 지금 6% 7% 얘기하니까, 네, 지금 4분기 성장률만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뭐 100% 훨씬 넘는 뭐 이 정도의, 또 명목 성장률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지금 한 3분기 기준으로 해서 2019년 4분기 돼서 107 정도니까, 일단 경기 정상화가 됐으니까, 네,
그전에 어떠한 수준까지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줄이고 금리를 올라가는 뭐 특히 이제 국채 금리가 뭐 좀 나오다 보니까 1.8%까지도 올라갔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금리 수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중 금리 수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1.8% 수준까지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수준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뭐 여하튼 뭐 이러한 어떤 배경과 더불어서 연준이 이제 또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자산 시장의 과열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나스닥 시장도 사실은 많이 올랐고 네. 더구나 이제 미국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인데 이제 부동산 과열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이제 슬슬 이제 뭐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조금씩은 이제 부동산 경기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제 거기도 이제 좀 탄력을 좀 받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일단 선제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FOMC 하면서 이제 연준이 좀 완만한 어떤 긴축을 갈 거다라고 생각한 게 아무래도 그때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네. 뭔가 다시 흔들리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결국 연준 판단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자체가 그렇게 경기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러한 판단들이 좀 스면서 전체적으로 좀 매파적으로 좀 돌아선 거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긴 하지만 파월 의장이 사실은 재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어쨌거나 컸고요.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 행정부 입장에서 지금 제일 관건 자체는 이제 올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결국 가장 큰 과제는 물가 안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물가를 가지고 선거를 치러서는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파월 의장이 좀 조력자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뭐 조금 좀 매파적으로 좀 강한 좀 매파적인 동향으로 좀 돌아서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또 선거가 또 있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우리나라 대선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예. 몰랐었네요. 이런 여러 가지 기조 속에서 이제 강화 움직임을 나타내게 된 배경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물론 해외 증시 아까 잠깐 다른 나라들 보여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주가에 이건 거대한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이게 그러면 향후 주가에 미치는 영향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바로 지금 선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는 추세인가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분명히 악재는 악재입니다. 이게 더구나 트리플 긴축이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만약 진짜 한 만약 그게 현실화 된다라고 네. 하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2014년부터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 양적 긴축까지 가는데 거의 한 4년 정도 걸렸으니까 사실 그거를 지금 1년 만에 다 그렇죠. 하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는 당연히 시장에 좀 부담을 좀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예. 근데 연준 입장에서 사실 연준도 결국 아무리 물가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경기를 사실은 좀 무시할 수는 또 없는 상황들이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긴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제 그게 실제화 될지는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게 이 트리플 긴축 자체가 이제 주가나 경기에 과연 이제 악재가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뭐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긴 하지만 근데 저희가 그래서 뭐 항상 보면 이제 과거 사례를 이제 뒤집어 보는데 결국 과거에 그럼 금리 인상기에 미국 주가나 경기가 안 좋았냐라고 그러네요. 보면 뭐 앞서도 잠시 언급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좋지는 않고 오히려 좋았던 경우가 사실은 더 많고요. 오히려 이제 실제 미국의 주식이라든지 경기가 조정을 받았던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 제가 화면상에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네. 그 회색선으로 보여드린 구간들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이 크레딧 신용과 관련된 위기가 결국 터졌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게 통상적으로 보면 오히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 이후에 사실은 통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1년, 2002년 소위 그때 앨런 사태가 있었죠. 예, 예. 뭐 IT 버블도 있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각종 신용 리스크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망하는 있던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이제 커진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잘 기억하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 당시도 보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가 아니라 금리 인상 종료가 된 이후 이제 뭔가 부동산 경기가 폭락을 하고 뭐 이러한 식의 어떤 경기가 본격적으로 둔화가 되고 하면서 이제 뭔가 망하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이제 주식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을 이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과거 이제 우리가 예.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뭐
금리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지만 사실은 최근에 어떤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이제 경기가 좋을 때 사실은 금리를 사실은 인상을 해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우리가 조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동안 워낙 유동성에 길들여져 있는 어떤 시장이고 경기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실제 뭐 주식시장의 어떤 급격한 조종 뭐 이러한 것으로 이어진 사례는 이제 조금 적다라는 쪽에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이제 뭐 이건 이제 2000년대 또 사례고 우리가 2010년대 결국 우리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양적 기충이 나타났던 우리가 2010년대 상황들을 또 화면 상황에 제가 좀 보여드리겠는데 그때도 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중요한 게 또 이제 크레딧 리스크 자체가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았죠. 특히 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크레딧 리스크라는 거는 이 트리플 긴축이 나왔을 때 2015년 중국 리스크가 나왔을 때가 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부담을 좀 받았던 걸 제외하고는 미국이 저렇게 금리도 올리고 양적 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 시장은 오히려 호황을 사실은 좀 누렸고요. 또 경기를 보더라도 경기 자체가 상당 부분 뭐 ISM도 그렇고 주택 경기도 그렇고 또 고용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꼭 그 금리 긴축이 꼭 주가의 조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제 다만 문제는 이제 경기 펀더멘털을 건드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부도라는 어떤 크레딧 리스크를 건드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저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다행스러운 건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 크레딧 지표들을 보게 되면 아직 큰 변동이 사실은 좀 없습니다. 또 연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아직 그 코로나 상황 자체가 아직 사실 종식된 사항들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될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과도한 어떤 긴축으로 인해서 자칫 부도 리스크를 이제 촉발을 시킨 경우에는 사실은 그 위에 어떤 연준의 어떤 대응책이라는 거는 이전보다는 사실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초기의 당면보다는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미국 증시는 이런데 문제는 이제 국내 증시가 되겠죠. 이제 국내 증시 이제 특히 이제 뭐 2000년대를 저희가 금리 인상기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구간에서는 사실은 주목하실 게 그때 중국 붐이 있었습니다. 네. 2004년, 5년, 6년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올려도 워낙 투자가 좋다 보니까 수출도 좋고 해서 뭐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이제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화면상에 보여드리는 그 이제 트리플 긴축이 있었던 2010년대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상 이제 박스피라고 했었죠 그때 딱 갇혀 있는 네. 아무것도 안 되는 이제 갇혀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그러면 그때 왜 미국 증시는 오는데 우리 증시는 왜 물러났냐라고 보면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때 2010년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한 이후에 네. 이제 그 구조조정에 나섰다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뭐 중국의 어떤 리스크도 이제 됐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수출 경기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이제 박스피 이제 갇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다가 2017년 정도 이제 IT 그러니까 반도체 붐이 일어서면서 네. 뭐 미국이 뭐 긴축을 하든 말든 우리 증시도 사실은 그때 또 한 번 이제 좀 폭발했게 좀 바짝 올라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을 이렇게 쭉 보면 결국 그 긴축이라는 부분 자체가 분명히 부담스러운 거긴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경기 펀더멘탈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저희가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자체는 어떤 경기 펀더멘탈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중요할 수 있는 변수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긴축이라는 단어 자체만 가지고 주가에 무조건 악영향을 미쳤던 역사적 사례를 꼭 그렇게 꼽을 수는 없다. 오히려 올라간 적도 많고 다른 해석들의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른 움직임을 보였던 그 과거는 뭐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든가 아니면 반대 중국의 구조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이 오히려 이런 금리 인상이나 이런 악재를 더욱더 뒤덮는 역할이 있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 트리플 긴축 충격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흐름 변수 이런 건 뭘 같이 보면 좋을까요? 결국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물가하고 경기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라는 부분 이게 결국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물가가 되겠죠. 네. 결국 뭐 계속 틀리고 있는 이 물가의 전망 이것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물가와 관련돼서 조금
이게 이전과 그러니까 코로나 19 이전과 좀 다르다라고 좀 제가 생각하는 게 그 화면상에 좀 제가 또 차트를 하나 좀 보여 그 붉은색 차트로 보여드린 건데요. 제가 그 제조 가동률하고 이제 노동시장 참가율의 차를 그려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기가 좋으면 이제 제조 가동률도 없고 사람도 고용하다 보면은 이제 노동시장 참가율도 이제 올라가고 하는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네. 최근에 상황을 보게 되면 제조 가동률은 올라가는데 노동시장 참가율은 이제 정체 상태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앞서 뭐 노동 아까 네. 그 경제활동 참가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 단순하게 우리가 코로나 19로 이제 사람들이 아직은 직장으로 복귀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맞아요. 구조적인 변화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 19 인원에서 우리가 조기 은퇴 얘기를 많이 하고 네. 또 인구 사이클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 베이비 부먼 세대들이 이제는 은퇴를 해야 되는 이러한 네. 시기에 오다 보니까 실제 노동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줄어든 이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손이 부족하다 보면 예. 계속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더구나 뭐 단순 노동직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된다 할 수 있다도 숙련 노동자 자체 특히 이제 베이비부머 뭐 이러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를 하면서 이 숙련 노동자가 사실은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숙련자들을 이제 빼앗아 오게 뭐 스카우트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임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결국 줘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네. 결국 물가 상승 압력으로 결국 전이가 되면서 이게 좀 저도 사실은 계속 뭐 일시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아, 과연 이게 일시적일까라는 부분에서야 아직 그 대답을 사실은 못 얻은 부분들이고 네. 아,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노동시장의 참가 우리가 뭐 고용지표 중에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정체에 있을지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아지면서 이게 결국 회복이 되면서 좀 임금 상승 압력을 좀 줄일 건지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 향후 미국의 어떤 물가 흐름에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실업률도 보고 뭐 일자리 수 증가도 보긴 하는데 이 노동시장 참가율의 어떤 흐름 이러한 것들을 좀 보자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여하튼 최근에 그 물가 상승의 뭐 요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지목이 되는 게 이제 공급망 차질, 네,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인 부분들인데 결국 그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 상황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희가 뭐 코로나 상황을 사실은 지금 뭐 예상할 수도 없고 더불어 오미크론이 사실 뭐 중증화 정도는 낮다라고 해서 좀 안도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 코로나 상황 자체가 우리가 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1분기 중후반 정도부터 결국 안정을 찾을지 다만 그 긍정적인 건 뭐 많이들 뭐 뉴스 기사를 보겠지만 화면상에 제도 보여드리겠지만 남아공 사례입니다. 그리고 남아공이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났다가 또 급격하게 사실은 확진자가 좀 둔화되는 이 흐름 그 과정 속에 사망자 수는 사실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아,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팬데믹이 아닌 엔데믹 또는 제2독감화되는 이러한 수순으로 정말 가져줄 수 있다라고 하면 좀 공급망 차질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되면서 조금 물가 압력을 둔화시킬 거고요. 이제 그것이 결국 연준의 어떤 전축 기조에도 사실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실 제가 향후 이제 어떤 긴축 이러한 트리플 긴축을 강조드리고 싶은 그 투자 사이클입니다, 사실은. 네. 사실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경기와 관련돼서 주목을 해야 되는 지표가 뭐 소비도 있고 뭐 어떤 수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사실은 제가 이제 투자를 사실은 좀 강조드리는 이유 자체는 그 화면상에 그 뭐 계속 강조드리는 2010년대 트리플 이제 그 긴축이 있었을 때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뭐 미국의 파란색 미국의 투자나 그렇고 중국의 투자가 동반해서 사실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미국은 뭐 나름 그래도 좀 크게 둔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뎌 소비가 있었기 때문에 견뎠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 같은 이러한 투자 사이클에 기대서 이제 수출이 좋아지는 나라는 사실은 좀 어려움을 좀 겪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사실 이러한 트리플 긴축이 나오면서 뭔가 투자 사이클 자체가 또 꺾여질 거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저는 좀 사실 좀 시장을 좀 시장이나 경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에 뭐 대표적인 그러한 어떤 입장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씀드린 최근에 그 투자 사이클이 사실은 저는 좀 변화됐다라고 좀 봅니다. 그 화면상에 그 밑에 파란색 그 차트가 미국의 그 비국방 자본재 수주라고 해서 네. 미국의 투자 사이클을 좀 보여드린 건데 이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월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그 미국의 주식시장 특히 이제 성장주라든지 나스닥 시장 자체가 상당 부분 올라간 이유 자체가 꼭 유동성만 갖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저 투자 사이클이 새롭게 새 역사를 매달 써가면서 사실은 미국 투자 사이클이 제가 항상 강조 새로운 어떠한 그 중장기 확장 어떤 좀 그 빅 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이클 자체가 계속 좀 저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특히 이제 뭐 무형자산 투자 뭐 이런 거 최근에 뭐 성장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사이클이 사실은 이미 뭐 끝난 사이클이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뭐 계속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자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네. 저희가 투자 사이클이 크게 훼손받지 않는 이상 경기 펀더멘탈 자체도 크게 훼손받을지 않을 거고 이제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의 어떤 긴축 부담을 이러한 투자 어떤 빅사이클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미국의 어떤 투자 뭐 아직 뭐 미국의 그 뭐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 이외에 지금 휴먼 인프라 투자가 아직 의회에 계류 중이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좀 통과되고 하면 조금 저희가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각종 에너지 투자 자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면 저희가 아직은 우리가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투자가 이렇게 나름대로 살아있으면 진짜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 투자의 방편이 주식시장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네. 있는 거니까 움직이겠네요. 네. 진짜. 네. 네.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부분 자체가 아직 끝난 사이클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강조드리고 네. 싶고요. 또 하나 이제 투자와 관련돼서 사실 중요한 게 사실은 중국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중국.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고 예.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뭐 차별화가 이렇게 심화가 되는 가장 주된 요인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중국에 대한 리스크, 투자 둔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네. 이제 문제는 중국이 그러면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지준율도 인하하고 이제 경기 부양을 조금 나서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올해 정말 경기 부양이 나설지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미 연준의 긴축 사이클과 맞물려서 저희가 또 하나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 화면상에 있는 그 미국 중국의 정치 사이클입니다. 네. 여하튼 올해 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을에 당대회가 있는 상황들이고 이제 그렇게 보면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동부유를 외치면서 지금 뭐 어떤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외치는데 그 삶의 질이라는 것도 성장이 담보가 돼야 사실은 뭐 인민이 평하고 삶의 질이 있는 거지 경기가 경착륙되는 상황에서 뭐 공동부유는 사실은 뭐 빈곤의 나눔밖에는 없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 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의 어떤 경기 둔화를 사실은 방관하기는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경기 부양이 분명히 나서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 언제 나서느냐라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죠. 가뜩이나 지금 생산자 물가도 뭐 지금 13%씩 나오고 있는 상황들에서 경기 부양을 한다는 게 그렇게 사실 자칫 또 다른 어떤 물가 부양을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쉽지는 않은 상황들이긴 하지만 최근에 다행스럽게 아마 내일 내일모레 아마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나올 텐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연초에 조금 보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네. 것들 또 한 가지는 북경올림픽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이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 환자가 한 명만 나오면 시 전체를 뭐 봉쇄하고 하는 이러한 그러니까요. 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은 좀 취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한다는 게 아무 쓸모가 없겠죠. 뭐 지금 다 막고 있는데 뭐 돈을 그러니까요. 풀어봤자 맞아요. 뭐 아무 소비 진작이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저 코로나 방역 정책이 완화되는 시점에 뭔가 경기 부양을 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보면 그 시점은 북경 올림픽이 결국 끝나는 시점이 될 수밖에 없. 그러니까 그 시점은 아마 2월 말 정도가 되겠죠. 좀 뭐 빨리 하면 뭐 2월 중순 정도. 뭐 이렇게 본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경기 부양 조치가 연초에 아마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생산자 물가가 둔화가 되고
북경 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조금은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지 않을까. 그것이 뭐 통화 정책보다는 아마 재정 정책을 주로 쓰겠죠. 물가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중국이 어느 정도는 또 좀 부양에 나선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헝다 문제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에 조금 좀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조금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저희가 조금 봐야 될 부분 자체는 뭐 긴축 리스크로 계속 보고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물가, 투자 또 중국에 대한 어떤 것들 또 코로나 상황도 사실은 조금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한 네 가지 정도를 계속 좀 저희가 뭐 워치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좀 변곡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오히려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좀 저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뭐 모두 다 긴축이라는 또 트리플 긴축이라는 단어 속에서 위축되어 있었을 때 과거의 역사적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그렇지 않았던 움직임들 그리고 지금 그렇다고 또 이번에 무조건 반등된다는 말씀이 아니셨잖아요. 어떤 관전 포인트를 바탕으로 변화의 흐름들을 좀 짚어가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냥 물가만 쭉 바라보고 있었었는데 중국 리스크라든가 그 밖의 요소들은 진짜 우리 주가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주가 뭐 전반적인 경기 변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요소네요. 네. 역시 가끔 이렇게 혼탁할 때는 우리 박상현 이코노미스트 같은 분을 모시고 위에서 이렇게 쫙 한번 훑어보면서 지금 이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번 쭉 봐야 되는데 오늘 아예 적재적소에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만 더 여쭤보면 국장은 앞으로 분위기가 어떻을 것 같으세요? 국내장. 네. 네, 뭐 국내 장도 결국 관건은 저는 사실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미 연준의 스탠스가 되겠죠. 근데 뭐 아무래도 중국 리스크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화면상 마지막으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결국 국내 IT 사이클이 결국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IT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네. 이게 뭐 비관적인 전망이 흘렀다가 다소 조금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저는 뭐 사실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제 매크로 지표상에 보면 이제 그 IT 업황 출하 재고 사이클을 보게 되면 여하튼 11월에 좀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가시화되고 또 수출 경기 자체가 생각보다는 좀 양호한 흐름을 좀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뭐 국내 주식 시장이 뭐 연초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또 수급 논란도 사실은 있고 해서 조금 부진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조금 그러한 부진에서 좀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어떻게 보면 1분기 중후반 지나서 뭐 거기에 이제 중국 리스크도 있고 또 IT 업황 자체가 진짜 반등하느냐 뭐 최근에 뭐 중국 대만 TSMC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좀 반등이 가능할 것 같은 좀 생각도 들고 또 수출 경기에 대해서 다소 우려는 했지만 또 1분기 수출 전망이 오히려 조금 우려보다도 좋은 어떤 것을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조금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국내 주식시장의 어떤 반전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마지막에 또 희망의 어떤 시그널을 또 읽을 수 있는 관전 포인트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기분이 좀 좋네요. 자 위원님 항상 이렇게 혼탁할 때마다 나와주셔서 아주 말끔하게 해소해 주셔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 해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